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져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불교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인연법입니다. 인연을 잘 맺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인연이 되도록 좋은 인연이 되도록 해서 여러분의 삶에 보다 더 보람되고 행복된 생이 계속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동국대학 역사교육과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홍윤식이라 그럽니다. 역사학을 하면서 또 불교가 좋아졌어요. 불교가 좋아진 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들이 어떤 때에 제일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불교를 가장 잘 믿었던 때, 그럴 때 우리 민족이 제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역사 공부를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불교에 대한 역사 공부를 하면서도 불교 신앙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데 주목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불교 신앙과 관계되어져 오는 것이 불상, 불화, 불교 의식, 그런 것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동국대학 박물관장직도 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국대학은 불교 종립대학이고, 따라서 동국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들은 불교 미술품이 많습니다. 예컨대 불상이나 불화와 같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도 저는 불화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몇 권의 저서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불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불교를 소재로 한 그림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러면 불교를 소재로 한 그림은 어떻게 해서 그려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심의 표현이다. 불심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림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불심의 표현은 그림으로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근본 진리를 놓고 불심의 표현이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은 언제냐?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불심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불교를 법심불, 보심불, 하심불이라고 하는 삼신불 체계에 의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화현한 부처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불교를 표현한 가장 최초의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다음으로 불심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49년 동안 설법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한 불심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한 표현 이외에 또 이제 부처님 상을 조성을 하고, 또 부처님 상만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뭔가 조금 부처님 세계를 아는 데에 미흡한 데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부처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눈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서부터 불교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 불교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도 없고 오히려 표현해버리면 원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지만은 불교는 또 표현되어져야 될 그런 입장을 지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불교가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수연하는 것이다.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이 자비 행위를 행하고자 할 때에 불심의 표현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생들이 부처님 세계에 가까워지려고 하지만은 그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니까 그 세계를 좀 더 귀로 듣고 눈으로 봐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비행 그것이 불심을 표현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불교란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나고 또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인생고 그것은 누구나 다 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인생고라고 하는 것은 생활고하고는 다릅니다. 생활고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차별에서 오는 고통이지만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큰 고민을 하시고 그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셨다. 방법을 찾아내시고 부처님이 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도 아니고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같은 인간이지만은 우리가 깨치지 못한 그런 세계를 깨쳤다. 깨친 분이다. 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은 바른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올바른 아무런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그런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또 그런 것을 성불이라고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한서식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세상이 어떻게 생긴 세상인지 하는 것이 궁금해요. 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싶은 모양이 아무래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한다, 성불한다 그렇게 말로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을 눈으로 좀 확연하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발생한 이후 오랫동안 그 세계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교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소승불교 시대, 대승불교 시대로 나눕니다만은 소승불교 시대에는 그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반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충격요법이란 말을 흔히 하지요. 이제 그것을 궁직통이다. 궁하면 통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오히려 지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단순한 몇 가지 그런 고통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지옥의 세계다라고 하는 지옥에 대한 얘기 아니면 지옥에 대한 조각 그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지옥을 생각함에 의해서 그것에 반대되어지는 세계가 자유스럽고 행복스러운 세계다라고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성불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스스로 이렇게 터득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궁금증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승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러면 바로 소승불교가 풀지 못했던 해탈을 했다, 성불을 했다, 부처님 세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세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 세계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리고 집을 짓고 그 극락세계 또는 그런 세계를 극락세계 또는 불국토 또는 정토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세상이 얼마만큼 살기가 좋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딱 보여주게끔 만든 것 그것을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승불교에 있어서 그런 이상세계 그런 불국토 정토의 세계 내지 극락세계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 주인공을 우리는 보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시대가 되면은 보살에 의한 불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살이 어떻게 해서 극락세계, 정토의 세계 그런 것을 마련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흔히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할 때 보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상구 보리하고 하화 중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요즘 우리 시대적인 상황과 결부시켜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기적인 삶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울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스스로 생명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어울려서 이 생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방법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자기 욕심만 채우지 말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것을 우리는 공덕을 쌓는다 그러죠. 그러다가 보면 결코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오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살행을 한 결과로 나타난 그런 세계를 우리는 불국토, 극락세계 또는 그냥 정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교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런 불국토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 그림이 언제부터 그려지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저 멀리 인도에서 보면은 인도 본토가 아니고 서역 지방 오늘의 저기 중국 신강성 위구르 지방이라 그러죠. 구차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구차국 국왕의 신하의 신하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부처님의 일대기 그것을 우리는 흔히 팔상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제 달리 얘기를 하면은 불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갈래로 나누어서 얘기한 것 그것을 팔상도 또 그 그림을 그걸 팔상 그러고 그런 그림을 팔상도 그럽니다. 팔상도는 웬만한 절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 그림이 불화로서는 제일 먼저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전생담 흔히 우리가 본생담 그러죠. 본생담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도 오래된 불화의 한 소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불교 그림은 언제부터 그려졌고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
내지 삼국 유사와 같은 역사책에 의하면은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불교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 책에 의하면은 불교의 그림은 십일면 관음보살이라든가 보현보살이라든가 라고 하는 보살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림들은 오늘날에는 한 점도 전하지 아니하고 제일 오래되어진 불교 그림으로는 지금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라시대 정확하게 말하면은 8세기에 하음경 변상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극히 부분도로 남아서 전합니다. 하음경 변상도 그러면은 하음경을 설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하음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군데에서 아홉 번에 걸친 설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보강법당회라고 하는 그런 설법 모임 그것에 대한 그림을 그린 부분적인 일편이 신라시대 그림으로 전할 다름입니다. 그 이외에 불화는 이제 고려 불화라고 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2, 3년 전에 저희 동국대학 박물관과 호암미술관이 공동 주최를 해가지고 고려 불화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와 같은 고려 불화는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훌륭한 그림으로서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불과 두서른 점밖에 없고 그것이 모두 다 외국에 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많이 있고 영국, 미국, 프랑스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빌려와야만 됐었는데 그것을 빌려오는데 약간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전 호암미술관에서 고려 국보 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고려 불화가 몇 점 전시가 되어졌는데 그들도 거의 다 해외에서 빌려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불화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 불화들이 어떻게 해서 외국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일본 놈들이 뺏어갔다. 또 누구누구가 뺏어갔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고려 불화가 해외에서 높이 그 예술적인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불화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500년간에 걸쳐서 그려진 그림들이 많습니다만은 불행히도 임난 전 조선 전기 고려 조선시대의 불화는 남아 전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일본과 같은 외국에는 남아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전하는 조선시대의 불화는 제일 올려가야 17세기 아니면은 18세기 이후 18, 19세기 그림들 그런 것들이 남아서 전할 다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불화를 연구하려고 할 때는 고려 불화의 일부와 조선시대 후기 불화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불화가 지니는 아름다움 또 우리 불화가 지니는 그 구조적 의미 또 그것이 지니는 신앙과의 관계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하고 그런데 그런 시대적으로 구분되어진 불화를 다시 내용적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은 불화의
내용은 어떻게 구분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 호류지라고 하는 절에 금당이라고 하는 법당이 있는데 그 금당에 고구려 때 스님인 담징이라고 하는 분이 가서 벽화를 그려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 때부터 다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삼국시대에는 벽화가 많이 유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벽화도 있지만은 불교 그림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벽화란 말은 잘 안 쓰고 탱화라 그러죠. 이제 탱화. 그럼 탱화와 벽화의 구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불화 내용에 대한 구분이 아니고 불화 소재에 대한 구분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다가 그렸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구분입니다. 벽에다가 그리면 그것을 벽화라 그러고 탱화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범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것은 탕카 또는 탱카 그럽니다. 탱카, 탕카 하는 것이 탱화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을 액자나 족자로 그려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그림, 그것을 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화로 그리던 것을 어느 시기부터인가 탱화로 그려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벽화는 한번 그려놓으면은 옮길 수가 없지만은 탱화는 옮기기가 쉽습니다. 이쪽 법당에 있던 것을 저쪽 법당에 또 무슨 도란의 위기가 있으면은 어떤 데 옮겨놓을 수도 있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벽화와 탱화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화 내용에 대한 구분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이 얘기가 되어집니다만은 제일 많은 것이 설법도입니다. 설법도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칙산에서 설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영칙산 모임에서의 설법 내용 또는 설법의 모임을 우리는 흔히 영산회상이라고 한다. 그러죠? 간음당에 가면은 간세음보살도가 있지요. 그런데 보살 그러면은 그냥 불상으로 간세음보살이 있는데 왜 간세음보살도를 그리는 것인가?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세음 보살님도 자기 세계가 있습니다. 간세음 보살의 세계를 보타락 정토라 그러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간세음 보살만 딱 그리는 것이 아니고 간세음 보살이 계시는 그 정토의 모습까지를 다 그려서 보여주면은 더 간세음 신앙을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이렇게 감화를 주죠. 그래서 간세음 보살에 대한 그림이 성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간세음 보살이 계신 보타락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바다 한가운데 있다 아니면 바닷가에 있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세음 보살에 대한 그림을 또 수월간음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저기 강원도 가면 낙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낙산사는 간음도량으로 유명하지요. 간음도량으로 유명한 절들이 세 군데 있는데 모두가 다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하나는 저기 강화 보문사, 하나는 남해 보리함.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낙산사. 낙산사라고 하는 것은 더 바다 바로 옆에 있고 그 밑에 가면 홍련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마루에 구멍을 뚫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기, 그건 가늠의 정토가 바다에 있다, 이제 바다 곁에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낙산사라고 하는 명칭도 관세음보살의 정토인 보타라카산, 그것을 줄여서 낙산이라고 했고, 그 낙산의 이름을 따서 낙산사, 그렇게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 보문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 간음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법화경 보문품이라고 하는 데에 예, 간음신앙에 대한 경설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보문의 이름을 딴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보살도라 그러면은 또 지장보살도, 그것이 유명하지요. 이제 지장보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요즘 와가지고는 지장보살은 우리나라 신라시대 김교각이라고 하는 왕자가 저 중국 구화산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수행을 한 결과 지장보살이 되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그 시원은 우리 신라에 있는 것이다. 그래 지금 저 금년 여름에 구화산 갔다 왔습니다만은 저 중국에 가면은 지장보살을 그냥 지장보살 그렇게 말하지 아니에요. 딱 그 위에다가 김지장 그래요. 김자를 붙여요. 그것은 지장보살이 김교각 스님이 지장보살로 하였다. 그것은 중국 본토뿐만이 아니요. 중국 문화권에 있는 모든 불교는 다 김교각입니다. 대만이 그러하고 싱가포르 그러하고 마레이시아가 그러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지장보살은 우리나라 지장보살처럼 머리를 깎은 보살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불간이라고 하는 칸을 썼어요. 그 보살을 김지장 그래요. 그런데 49제 지낼 때 보면은 스님들이 그 김지장이 쓰고 있는 그 보관을 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49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저 칸이 뭐요? 그랬더니 그것은 지장보살로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야 49제가 제대로 된다. 그 얘기를 듣고 하하 이 지장보살 참 재밌구나. 뭐 어쨌든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구제하지 아니하면 결코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세운 보살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옥과 같이 지옥 중생과 같이 많이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아니면 좋은 곳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심판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원래 불교가 아니고 중국의 도교적인 요소입니다만은 명부시황 그런 상들과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런 보살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입으로는 예, 보현보살도 독송을 하고 대세지보살도 독송을 하고 또 무슨 예, 미륵보살도 독송을 하고 합니다만은 보살의 그림은 관세음보살과 또는 예, 지장보살을 제외하고는 독존도는 없고 아까 얘기한 설법도 속에 이 포함돼서 그려지는 그런 모습을 살필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 얘기한 이런 그림들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고 설법도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가 그 설법도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영산회상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칙산에서 설법을 했을 때 그 설법 모임을 그림으로 그린 것 그것을 우리는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로 설법도를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후불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후불탱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후불탱화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부처님을 모신 뒤에다가 그 그림을 내어 걸지요. 그래서 후불탱화입니다. 부처님 뒤에 있는 탱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앞에 계시면 됐지 뭐 때문에 뒤에 그림을 내야 그러냐 그런 의문이 가는데 예컨대 앞에 불단에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합장 배례하고 참회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예배 또는 공덕을 드리고 참회함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공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는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뒤에서 그림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 있으면은 그것을 영산회상도라고도 하지만은 석가모니 불 후불탱화 또는 아미타 열애 부처님의 뒤에 있으면은 아미타 열애 부처님의 후불탱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설법도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회의 내용입니다. 설법도 그러지만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법회도지요. 설법도 그러면은 설법 한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한 것이지만은 법회도다 그러면은 설법을 한 사람만이 아니고 듣는 사람도 합쳐지고 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아울러서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법도 그러면 그것은 법회도고 그러면 법회의 내용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수용 받아 드려야 되고 그것을 거기서 뭘 느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선 법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조건이 형성되어야만 됩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그 여섯 가지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일러나갑니다. 한문 경전을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시 아문하니 응? 그리고 어디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제 그런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도 그러면은 위선 설자 설하는 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듣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듣는 사람이 있어야 설법이 형성되죠. 이제 이렇게. 듣는 자는 비구중, 비구중과 구름과 같이 모여드는 보살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느냐 그러면은 비구중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그리죠. 우리 후불탱화에 보면은 10대 제자가 그려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구름과 같이 모여드는 예, 보살중 그립니다. 그래서 설법도를 보면은 가운데 부처님이 앉아서 설법하시는 모양을 취하고 있고 바로 그 주변에 보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보살은 두 보살이 그려지는 경우, 네 보살이 그려지는 경우, 여섯 보살이 그려지는 경우, 팔대 보살이 그려지는 경우, 제일 많은 보살은 해인사에 가니까 영산해성도가 있는데 그는 25 보살이 그려진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더욱
많은 보살이 그려진다. 많은 보살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 얘기를 그 지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이 비구 중과 보살 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구 중은 10대 제자를 그리는데 그 10대 제자는 바로 우리 범부 중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듣는 여러분, 내가 부처님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 부처님이다 그러면은 비구 중은 바로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보살도 설법을 듣는 사람 그랬지만은 거기 보살을 그리는 것은 실제로 듣는 이렇게 있는 실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은 문법의 주관을 인격화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듣는 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왜 다르냐 그러면은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인연이 각각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인연 따라서 이 얘기를 수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결국은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행을 중요시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만약 수용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인격화해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응?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결국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스럽게 살아야 된다.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를 인격화해서 우리는 문수보살로 그린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이 아니다. 이 무엇보다도 불교는 이거는 실천행. 이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만약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그를 인격화해서 우리는 보현보살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또 이제 그것이 아니고 대원본전 지정왕보살 아니요. 더 큰 대원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구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만약 내가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인격화해서 지장보살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법도 내 많은 보살들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자석에서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 또 그 인연 관계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인식을 해야만 됩니다. 모르긴 하지만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받아들이는 그 수용의 태도는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할 때 8만 4천의 법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중생이요 그만큼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중생을 하나하나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제를 해야 되니까 그 복잡한 중생 하나하나에게 내려줘야만 될 회답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 법문이란 건 그거 아니요. 내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회답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선지식 찾는다는 말을 합니다.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스님의 법문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미 의외에 꼭 자기한테 맞는 해답이 있어요. 딱 자기한테 맞는. 자기한테 맞는 해답을 찾는 것을 우리는 선지식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법문을 여러 스님들한테 또 법문 이외에 또 이절에도 가고 저절에도 가고 하다 보면 자기한테 딱 이렇게 인연이 닿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만 돼요. 그리고 또 설법도에는 그 이외에 또 그려져 있는 것이 있죠. 설자인 설법하는 자, 듣는 자는 10대 제자 보살 중으로 되어져 있지만은 보살 중은 실제 들은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들었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를 인격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또 이 설법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도량이죠. 신성한 도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신성성이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사천왕이라든가 아니면 팔부신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무슨 팔부영왕이라든가 또 팔부금강 이런 신장상들을 사방이나 아니면 제일 우편에 이렇게 그려서 이 설법 도량이 신성한 도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설법이 구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설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되 그것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는 조건이 성립이 되어져야 이 법회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 말하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 따로 그러면 법회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거는 깨져버린 것이지 그것을 우리는 여시아문 그래요. 결코 믿음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하는 자나 듣는 자가 대립이 없이 똑같이 그러니까 설법이 끝나고 나면은 설하는 자도 부처님 들은 자도 부처님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경전이지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법회가 성립되어진 것이지 아니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법회의 내용에서는 일시에 시간을 정하대요. 뭐 1900몇 년 언제 그렇게 말 안 해요. 일시라고 하고 있어요. 장소는 뭐 왕사성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자굴산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장소를 정하고 있지만은 결코 시간도 그러하고 장소도 그러하고 그것이 반드시 어떤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장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장소는 이 모든 공간이 다 영산회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영산회상도를 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석가모님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참회하고 공덕을 드리고 공양하고 뭐하고 하는 그 순간은 곧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설법을 하시던 그 영산회상 그것이 곧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아니하면은 영산회상도에 대한 올바른 우리는 생각을 못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도 우리는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불화를 보는 그런 안목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